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세 종목 정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은 네. 첫 번째로 뭘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샘을 보겠습니다. 한샘이요? 네. 한샘도 많이 떨어지네요. 네, 한샘은 뭐 오늘뿐 아니고요. 뭐 추세적으로 사실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 초에 계속해서 뭐 사실 하락 국면에 네. 있고 사실 고점은 작년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사실 지금 하락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한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뭐 가구 수요라든지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액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에 영업 적자로 좀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했고 4,700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136억 원으로 이제 사실 적자 전환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하우스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최근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 수요라든지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신규 이제 분양 아파트들에 들어가는 뭐 이런 수주까지도 사실 좀 계약권에서도 아무래도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TV 광고 마케팅 같은 마케팅 비용 판관비가 또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전반적인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연초 대비해서 워낙에 좀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을 뭐 지금 저가 매수로 지금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빠르게 추세 회복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비중 축소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 도망가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가 자체가 흐름 자체가 이미 좀 너무 추세적인 부분은 깨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예. 손절라인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만 3, 지금 뭐 거의 저는 오늘 장중에 지금 5%대까지 빠졌는데요. 한 3만 6천 원 선으로 일단 손절라인 잡고, 예, 비중을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도 좋겠고, 신규 진입은 아직은 좀 만약에 저가 매수에서 신규 진입을 좀 보시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죠. 리포트 드렸던 3분기에 대한 적자가 4분기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샘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추세적으로 이걸 돌리려면 뭔가 뭐 극적인 실적의 전환이라든지 뭔가 다른 긍정적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주택 경기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분기가 또 뭐 이사나 이런 거 비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샘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와이라노 종목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 하락 추세가 이 심상치가 않은데 제가 차트를 정말 뒤로 계속 쭉쭉쭉 당기다 보니까 2004년에 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 이후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네. 저도 사실 2004년도까지 주가 주식 차트를 네. 열어보지 않았는데 네. 지금 그렇네요. 2004년도 이후로 지금 만 원이 깨진 부분 사실 쉽지 않은 지금 구간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왔지만 또 대한항공의 인수권이 또 사실 맞물려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기보다는 앞으로
좀 뭐 그런 그래도 항공 전체적인 항공주 전반적인 또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사실 주가는 좀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완전 자본 잠식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환차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차손이 지금 환차손 같은 경우로 인해서 약간 3,600억 원 손실이 나왔고요. 뭐 올해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일단 손실 부분을 일단 회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에 사실 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자본 시장 자금 단기 자금 시장에 어떤 그 우려가 좀 가장 크잖아요. 네. 예, 회사채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아무리 뭐 신용도 좋은 회사, 뭐 AA- 이런 회사들도 네. 지금 회사채가 지금 발행이 유찰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11월 9일 날 이제 한 377억 정도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채권도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 영구채 이자가 730억 원 그리고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54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만기 상환되는 회사채가 최근에 사실 차환되기가 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고 차환되다 하더라도 지금 고금리를 또 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자본잠식같이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금리를 사실 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올해 상반기 말 부채 비율이 6,500%까지 들면서 아주 좀 워낙에 지금 재무 구조가 워낙에 좋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가 좀 계속해서 좀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단기적인 호재가 좀 나오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굳이 우리가 또 단기적인 또 긍정적인 요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다행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좀 찍고 21,000원 선 바닥권을 좀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여객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간 60%까지 지금 다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아시아나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런 여객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보다 사실 내부적인 이유가 좀 더 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은 주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뭐 상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도 도망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셨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손절 라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제 만 원대를 지금 겨우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한 9,000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한다거나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뭐 지금 지속적으로 올 5월 이후로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에 좀 다소 10월 이후에 다소 좀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다시 또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너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오늘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좀 시장에서 유리하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오늘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오늘 지금 7%대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박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동박업체 뭐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SKC 같은 종목과 이제 동박 삼형제라고 사실 소개가 많이 됐는데 이번 네. 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196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 2차 전지 이런 소재 업체에서 이런 영업 적자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쇼크였다라고 좀 실적이 쇼크였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이 동박을 생산할 때 동박을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좀 전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한 전력의 40, 50% 차지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에서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전력
전력비가 전력값이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감소됐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동박에 대한 이미 발주한 동박에 대한 그 외관 손상으로 리콜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리콜에 대한 부담이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로 이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분기 없이도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개별적인 호재로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고 그쵸. 그 매각 이슈로 인해서 다시 저점 대비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SKC 역시도 워낙 이제 좀 대기업의 모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력으로 앞으로 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1, 2위 업체인 두 종목보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좀 규모도 좀 작을 뿐더러 다른 종목 대비해서 지금 좀 이런 공적적인 행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영업 적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새 종목 대비해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살짝 반등을 좀 해줬어요. 네. 반등해줬지만 지금 뭐 늘린다는 어떤 포트넷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살짝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이제 동박 쪽에 저는 다른 1, 2위 업체에 종목을. 대한 부분으로 좀 분산 투자가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박 관련 종목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SKC나 뭐 말씀하신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럼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이 이제 2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네. 한 3만 1,000원 선 지금보다 약한 한 6-7% 정도 더 빠지면 31,000원 선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정도 만약에 뭐 내일 흐름을 좀 더 봐야겠는데 지금 오늘 뭐 급하게 움직이신다기보다는 이번 한 주 동안 보시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비중 축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은 모두 다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 한샘, 아시아나항공, 솔루스 첨단 소재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